지금부터 이혼을 피할 수 있는 이혼 대피 요령 나갑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세 분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아요. 네, 형들한테 들으니까 좀. 네. 네. 근데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잖아. 이 단순한 네 가지를 못해. 지키기가 어렵죠. 이 네 가지. 네.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랬구나.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요 딱 세 가지 말만 기억하세요. 오. 같이 화내주라 이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자, 봐봐요. 같이. 자, 봐봐요.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러면 끝나. 그랬구나. 아, 묘해. 아, 묘한 게 킹받아. 아,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죠? 아니, 저 단어를 정해 뉘앙스, 뉘앙스를 지금 해야 돼, 뉘앙스. 단어를 정해 그러셨어요? 아, 이거 놀리는 거잖아. 아, 이건 싸움이죠. 바로 싸움이죠. 이게 있잖아. 내가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만약에 상대가 그랬구나. 아무나 써먹어도 되네. 남자한테 써먹어도 되네. 너 이러면 진짜 죽방 날라간다. 아, 근데 형인데 되게 열받아 나도. 그랬구나. 제 세 가지 리액션 얘기했죠.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그랬구나. 세 가지 중에 자, 두 번째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화나.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화나? 헐 대박. 아.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 더 해.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 그랬구나, 화났구나. 이렇게 맞다. 그게 더 맞네. 왜 그래? 어, 그게 그렇게 엄마 떼찌 떼찌. 화가 났죠? 화가 났죠? 자, 이제 상엽이 연습해 봅니다. 아, 연습해야지. 오빠, 나 몰래 비상금 숨겨놨어? 나 몰래 비상금 숨겨놨어? 나 몰래 비상금 숨겨놨어? 그랬구나. 너는 지금 뭔지 알아? 걸렸잖아. 걸린 거 같아. 아, 걸린 거 같아서. 인정하면 어떻게 해? 재방류 통장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아, 최근에 걸렸어요. 아, 걸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재방류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야, 그건 안 되는데. 재방류는 안 돼. 그랬구나. 걸렸구나. 알아챘구나. 그럼 안 써. 아니, 그러면은 지민이가 네. 오빠 나 재훈이 형, 재훈이 오빠랑 만나는 거 싫어. 뭐? 오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제 나랑. 내가 먼저 얘기하지, 지민이한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오빠 이제 결혼했으니까 재훈이 형, 어, 재훈이 오빠 만나는 횟수 줄여. 내가 만나는 게 너, 내가 만나. 아, 형, 그거. 아니, 가만히 있어. 나도 할 얘기 있다고. 형이 없다고. 야, 나도 할 얘기 많아. 아이, 참. 야, 내가 얘가 나 만나주는 것 같아. 내가 얘 만나주는 거야. 나도 할 얘기 많아. 지민아, 너 진짜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안 만났는데 얘가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리액션 할 거야? 재훈이 없다 치고. 없다고 치고. 나 지금 헐 대박. 야, 나 재훈이 형 지금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막 이렇게 이상한 막 놀자고 자꾸 좀 안 되겠더라고. 야. 이렇게 딱 하지. 오빠 그럼 내 앞에서 재훈 오빠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재훈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만 만나자고 얘기하라고. 내가 전화하면 또 재훈 형이 또 이렇게 계속 내가 전화. 야, 날 또라이로 만든. 야, 참. 야, 날 또라이로 만든. 야, 참. 야, 자, 여러분 이석훈 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드디어. 이석훈 씨 집에서 큰 소리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집을 나가버린다.
뭐가 큰 소리가 나. 아, 그런 경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자, 심지어 일주일간 대화를 안 한 적도 있다고. 아, 이거는 되게 위험징조가. 아, 이거는 되게 위험징조가. 아, 그럴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이제까지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방송이 오해를 막. 아, 어려워. 설명을 너가 잘해드려. 해명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큰 소리 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오~ 그리고 네. 내 아내한테도 절대 난 인생에 그런 건 없다. 없다. 근데 그걸 잘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 뭐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지. 사람이 자연스럽게 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지. 아 내가 안 그랬다고. 그거를 어딜 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앉아. 나 얘기하잖아. 그렇진 않았어. 아 그렇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면 갈 데가 있습니까? 그냥 집 앞에 차 안에 있거나 되게 시키는 거죠 이제 화를. 나가서 하수구의 소리를. 야! 사람이... 하수구의 소리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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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런 하수구가 있나? 석훈아 너 혹시 너만이 찾는 동굴이 있니? 아니 없어요. 아직 없어요. 교회 아니 기도할 때 막 방언 터지죠. 지아! 지아! 이렇게 참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럼요 사람이 저러면 통증이 생겨갖고 언젠가 자기 모르게 머리 빠져. 이상한데도 막 네. 소리 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면. 옛날에 네. 미팅하는데 여자 두 명 세 명이 왔는데 창민이 형 좋아한다고 온 사람이 재훈이 형한테 가서 뺏겼어. 혼자 야 혼자 야 야 진짜로? 진짜 실제로? 찍어서 드세요. 액정 잘 보자. 아! 아! 혼자! 야! 야! 근데 이정 씨는 싸울 때 말을 느리게 한대요, 일부러. 어? 어 무슨 방법이죠? 말을 느린 게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순간 튀어나온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느리게 말을 해요? 만약 싸울 때. 내가 뭐 무슨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느리게? 그냥 뭐. 오, 공기 너무 무거워. 오, 답답해. 어, 무거워. 오, 기분 나쁘지 않아, 상대가. 어. 이거였어요, 방금. 어. 딱, 아, 이렇게 쓰였어요. 아, 그 사이를 참아줘요? 아, 내가.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 이게. 그럼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 야, 잔머리, 잔머리 같은데. 아, 잔머리야. 한번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그 정도면 싸움이야. 자, 여러분. 이석훈 씨. 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분이랑 아직도 생리현상을 못 떠서 아, 화장실을 따로 쓰고 있죠. 어. 그렇게 돼? 아 화장실을 아예 따로 쓰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화장실 안 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나 갈 거야 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그런 식인 거. 그럼 아내가 다음에 가고 싶을 때 냄새나 딴 데 가. 딴 데 가. 그럼 안 돼. 막 다른 데로 가. 오지 마 지금. 아니 근데 이정 씨는 신비가... 일단 느낌으로는 텄는데. 저는 텄죠. 텄는데 네. 그냥 보는 데서 싸지는 않고. 보는 데서 싸지는 않고. 아니 그것은 누가 보는 데서 싸? 애기 아니에요? 애기. 강아지도 아니에요. 강아지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 이정하면 해병대. 해병대의 아이콘. 아, 와. 해병 이정이 주성을 다 갔습니다.
연예인 활동 중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이 남진 씨 이후로 이정 씨가 최초라면서요. 아, 그렇죠. 남진 씨 이후로. 그 뒤에 현빈 씨. 네. 근데 사실 해병대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지. 근데 이정 씨는 군 입대 전에 전 재산을 몽땅 사기당해서 해병대를 입대할 결심을 하게 됐다. 거의 전 재산이었죠. 사기를 당했죠. 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그 제 시기가 맞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해병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예병사 쪽은 제가 보다는 그냥 현역 그냥 일반 복무를 하고 싶었는데 좀 빡시게 하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해병대였어요. 자 그렇게 멋있게 이제 해병대를 갔죠. 군 시절에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정 씨가 해병대 대표로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육군 해군 대표로 온 천정명 조인성 씨에게 부력을 좀 당했습니다. 오? 아 그걸 또 와? 아유. 해병대 대표로. 어? 아 이걸? 어? 어? 아 이걸? 어? 근데 저 꼬마가 군대 갈 수 있나요? 근데 카메라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잡았다. 죽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왜 다른 사람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줘. 저기 이제 해명을 하자면 착시예요. 그리고 착시예요. 착시예요. 그리고 착시. 착시야. 착시. 이거 너무했다. 착시 도깨비 도깨비 도로 알죠? 알죠 알죠. 그런 거예요. 공이 저기 굴리면 내 쪽으로 흘릴 것 같지? 그러니까 내 실제로 물이 이렇게 흐를 것 같아. 윤성이한테 가지. 아니 해병대는 어디서 해병대 휴가 나온 후배들을 보면 뭐 이렇게 좀 뭘 해주고 싶고 아 뭐 이렇게 현금이라도 뭐 용돈이라도 용돈 주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막 땅만 보거나 허공을 이렇게 다 보면서 공항 제주도에서 김포공항 도착하고 밖에서 공공 복장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선배님들이 이렇게 밥 먹으라고 5만 원씩 주고 이러니까 우리 진짜 저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근데 제주도를 사니까 공항을 자주 가잖아요. 자주 만나죠. 그렇게 많어. 많이 만나요. 한 2, 3년은 열심히 했어요. 볼 때마다 해병. 몇 끼인가? 몇 끼니? 밥 사 먹어? 그러고 이제 보내고. 와 멋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이제는 집에만 있게 됐죠. 이정 씨 몇 끼시죠? 제가 처음 탄... 왜요? 아, 내가 저기 진짜 산에 4박 5일 4박 5일 진짜 산에 4박 5일 4박 5일 체험이 아니라 힘든 훈련 다 했어. 체험이 아니라 힘든 훈련 다 했어. 아, 그래서 해병대 대우를 해달라? 진짜 산에 해병대 난 1201기로 애들이랑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1201기? 선배, 1201기 선배 그러니까 경매 안 하니? 1201기 선배 그러니까 경매 안 하니? 5만 원 줘야 돼. 5만 원 달라고. 그 얘기를 지금 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상엽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멜로스럽다라고 해서 멜로 눈깔의 아이콘이에요. 멜로 눈깔. 얘가 좀 약간 축축하지. 축축하다 해. 촉촉하지. 촉촉과 축축은 진짜. 멜로 눈이 뭐야? 멜로 눈이 뭐야 도대체? 아, 그건 영구 눈이지 마. 아, 눈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눈이 중요하긴 하지. 근데 준호가 약간 눈이 좀 처진 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 같은 과예요 형. 맞아 같은 과예요 형. 그 그거는 눈이 먼 거고. 근데 유일하게 상엽이의 멜로 눈깔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야? 바로 예비 신부라고.
이 눈빛이 안 통해요. 아 이거 벌써부터 그럼 큰일인데 이게 안 먹히면. 뭐 이렇게 제가 뭐 잘못했거나 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좀. 잘못했거나.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그냥 좀. 눈으로 얘기하는, 눈으로 진심이 통하는 그래서. 이런 거를 믿고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저 계속 이렇게 바닥을 보고 이게 뭔가 네가 지금 좋으니까 이러고 있지? 맞아요. 조금씩 안 좋아지면 이제 고개 들리고 에이, 고개 놔주세요. 야, 그렇게 살 때 아닙니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예? 머리 깎을 때나 고개 들어.